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 뭐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클로징 할 적에 바이어분께서 클로징 커스트 중에서 이 항목이 꽤 커요, 비용이. 비용이 꽤 되죠. 예, 네.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 네.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집 보험, 뭐 그 홈 인슈런스랑 많이 헷갈려 하시고 도대체 타이틀 인슈런스 꼭 사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필요하고 타이틀 인슈런스가 어떤 경우에 이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타이틀 인슈런스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 주시죠. 타이틀 인슈런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네.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네. 아메리칸 인디안이 소유를 하고 있던 땅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네. 세워졌기 때문에 이 초대에 땅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나라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집을 사서 집을 지었고 다 끝내놨는데 네. 클로징을 하고 나니 나중에 네. 뭐 100년 전에 소유했던 누군가가 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주장을 했을 때 그 소송과 소송 비용과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 들잖아요. 네. 이런 일 때문에 집이 차압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네. 뭐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한국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네. 타이틀 디드, 디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흔히 네. 집 문서, 집 문서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소유권과 지분을 보증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집 보험, 자동차 보험,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 소유권에 대한 보험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100년 전이라든지 뭐 100년 전이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사례가 2007년 당시에 포클로저를 했던 빌더가 파산을 했던 동네 새 집이었습니다. 네. 아무도 살지 않는 새 집이었는데 이 빌더가 이 집을 사셨는데 2년 후에 이사를 들어가시고 2년 후에 이 빌더가 안 냈던 세금에 대한 저당권이 카운티에서 잡혔습니다. 네. 이분은 빌더가 세금을 안 냈지만 그 책임 전가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바이어분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에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보호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뭐 나한테는 안 일어나거나 뭐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빌더와 예전 셀러와의 문제가 나한테 전가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거긴 하지만 말 그대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를 해서 이제 융자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랜더 네. 랜더 타이틀 인슈런스를 꼭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랜더도 이제 그 1차 저당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바이어에 대한 바이어 포션에 대한 타이틀 인슈런스 두 가지를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 분은 그냥 바이어 내 보험만 사시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 보험인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보험. 네. 우리가 타이틀 설치할 때는 10년짜리밖에 타이틀 설치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몰랐던 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줄줄이 내 명의에 걸려버리면 네. 저당권이 잡혀버리면 이제 그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융자를 통해서 집을 구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팔러시, 당연히 은행 쪽에서 요구하는 이거는 뭐 선택지가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랜더스 팔러시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행여나 뭐 그 주택 융자를 통하지 않고 그냥 현금 매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스 팔러시, 주인분만 이거는 뭐 선택 예. 선택이 옵셔널이라고 예.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가끔 가다가 물어보세요. 이게 랜더는 맨데토리고 바이어는 바로어는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옵셔널을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랜더 네. 입장에서는 바이어 것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 네. 당연히 이제 랜더 타이틀 인슈런스가 프리미엄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손님 중에서도 현금 매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이제 클로징 커스트를 리뷰를 하시다 보면은 금액이 뭐 한 50만, 60만대 주택 기준으로는 한 1,0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타임 주택 구입 시 한 번 사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꼭좀 아까 언급드렸던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지만 저당권이 저희가 주택을 구입을 하실 적에 뭐 클로징 어터니께서 타일을 설치를 깔끔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이지 않는 저당권이 차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뭐 집을 파시는 분, 바로 전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리모델링을 하셨던 컨트랙터 분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메케니컬스 린이라고 이제 컨트랙터 분이 이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얼마 전, 좀 됐죠. 네. 이제 그 지붕 수리 업체가 이제 하청 준 회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하지 않고 네. 이제 문을 닫은 네. 그런 컴파니도 있는데 나는 집을 팔고 나왔는데 컴파니들끼리의 소송 때문에 이 집에 린이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팔고 나왔으니까 땡인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험입니다. 네, 여러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엄청 많네요. 이거를 그렇게 뭐, 생각하면. 예, 참고로 뭐 아시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타일 인슈런스를 안 쓰는 게 가장 좋죠. 상황이 일단은 뭐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집 보험도 그렇고 타일 인슈런스도 그렇고 보험이라는 거는 혹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뭐 분명히 이렇게 타일을 설치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징 후에 바이어분한테 이렇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타일 인슈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뭐 50에서 60만 대 주택 기준으로는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들을 클로징 커스트에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것도 뭐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자 같은 경우는 엄연히 말하면 이거는 셀러 쪽의 보호 장치가 아니라 바이어 쪽의 보호 장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셀러한테 이렇게 클로징 커스트를 뭐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 이런 딜 자체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클로징 커스트를 몇천 불뭐 혹은 일부를 이제 협상 중에서 가격을 집가격을 깎을 건지 아니면 클로징 커스트를 일부를 지원을 받은 건지에 따라서 이제 크레딧을 조금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클로징 커스트를 지원을 받기가 힘들지만 엄연히 따지면은 이거는 바이어 쪽을 보호하는 바이어 쪽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되지만 계약에 따라서 네, 계약에 셀러가 따라서 지불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좋은 시기에는 네, 지금은 그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타일의 인슈런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에 이렇게 뭐 많이들 문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참 좋은 영상 같아요.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또 좋은 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